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지역 출신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제가 1988년도에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대학 네.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국은행을 첫 직장으로 삼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88 꿈나무 출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88 꿈나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88 꿈나무요? 네. 어떤 뜻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88년도가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88년도에 뭐 대학을 들어가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뭐 직장을 잡거나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장래가 아주 촉망된다 그래서 88 꿈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아, 네. 비록 지금 이렇게 88 뗄나무가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한 30년간 주로 본점 주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고향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이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뭐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88년도에 한국은행을 들어올 때만 해도 글로벌하게 삼자 현상으로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직업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꿈과 희망과 즐거움만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려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 취직 걱정이 많고 지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래서 사실 고성장을 향유했던 그 우리 그 기성세대로서 네.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런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히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역시 그 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 사항이랄지 아니면 주력 업종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우리 지방 중소기업들이 우리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한 4,300억 원 정도를 0.75%의 그 저금리로 뭐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한 4천 개 정도의 기업이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한국은행 역시 돈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화폐 발행 및 환수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우리 한국은행에 초청해서 경제 캠프를 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부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모셔다가 경제 교실을 열어서 우리 이제 경제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한국은행과 우리 지역민들 간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의 경우에는 또 우리 지역 수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이제 무역 전쟁으로 네.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피해를 크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자면 사실 미국이 광주의 1위 수출국이고요. 그 전남의 한 4위 수출국이고 광주 전남으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그 수출국인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서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수출을 주력 종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는 게 사실이고 예를 들면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광주 제조업의 한 40%를 기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50%예요. 그래서 네. 미국이 트럼프 주장처럼 25%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수출 중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수출의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역시 그 가격 경쟁력보다는 비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지나치게 수출이 좀 편중돼 있는데 그걸 지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안이랄지 아니면 인도랄지 그런 쪽에 그 수출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정책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 등 시중 금리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부채를 진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정책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죠.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0%까지 갔던 미국의 정책 금리가 지금은 2%까지 올라와 있고 앞으로 이제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 1%포인트 정도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대출금리도 오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의 가계 부담도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부나 금융권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 특히 이제 취약차주 입장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부채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자기가 대출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을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1%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1억을 가지고서 4%로 받고 있다 그러면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1%가 오르면 500만 원 부담이 될 것이고 10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자기 소득으로 감내를 할 수 있느냐 스스로 평가해봐서 그게 어렵다면 부채 총량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꼭 대출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보다는 이제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니까 변동금리로 받아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자기가 여러 군데 대출을 받는 취약차주다 저소득자다 그런 분들은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햇살론 같은 네. 그런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이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를 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하고 자영업이 어렵죠. 그다음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죠.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죠. 네. 대내의 환경이 다 어렵고요. 우리 광주만 보자면 우리 광주의 1인당 GRDP가 전국의 70% 수준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가구당 평균 자산이랄지 아니면 재정 자립도 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다음에 전남의 고령화율이 22%로 전국에 가장 높아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경제 활력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 대책을 생각해 보자면 우선 크게 이제 제조업과 우리 이제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이 전통적인 기술과 낮은 생산성으로는 글로벌리 경쟁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그런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기술을 고도화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너무 중국이나 미국에 치우치지 말고 신흥성장국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실 고용의 대부분을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광주가 제조업이 취약하다 보니까 한 66% 정도가 전체 부가가치의 66% 정도가 이 서비스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육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도소매업종이나 음식, 숙박업 같은 생산성이 낮은 데서 좀 탈피를 해서 네. 뭐 문화랄지 그다음에 관광이랄지 의료 서비스 같은 고부가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 산업을 보면 우리 광주 전남이 지금 수도권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인구가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격지의 불리함보다는 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명품 여행 상품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남도 한바퀴 네.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뭐 여수 밤바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전 세계에서 물총이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방콕이 아마 방콕이 아니고 아마 전남 장흥일 겁니다. 아, 정말요? 지금 전남 네. 장흥에서는 지금 물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 만 명이 모여서 지금 물총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더위에 굉장히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의 이 어려운 경제의 성패는 결국 누가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그 혁신적인 마인드를 얼마나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저희가 경제가 좀 어렵지만 저는 많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정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